그 집라인을 저기 여기서부터 해갖고 쫙 가는 거라고. 옛날부터 저거 보면 집라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근데 추워 지금은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쪽에 미국 쪽. 지금 저쪽 미국 쪽 사이드 단층이랑 저 혼자서 열심히 찍고 내려와서 지금 이게 미놀타 타워였죠. 이 타워랑 다시 한번 다시 또 이제 폭포 주변. 아 이렇게 내려 찍어야 되겠네. 이게 어디까지 가나 같은데.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또 주중이다 보니 그냥 올라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 쭉 한번 갔다가 다시 오세요. 이따가 가게 될지를 모르니까 또 시간상 찍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이트 조금 하면 밤에는 여기 지금 11월이니까 그리고 아마 할로윈 주변이고 어쩌고 해서 했었을 겁니다. 자 지금 저기 폭포가 용서 승쳐서 올라가서 낙차 후에 저렇게 미스트가 돼서 저 밑에 미스터 레이디 오브 미스트인가 하는 보트를 타면 우비 같이 그런 것들을 일회용이라도 입고 가야만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관광객들 이쪽으로 걸어서 많이들 내려왔습니다. 폭포 보이지요? 저쪽 편에 있었어. 이따가 오는 길에 돌아오면서 그쪽을 찍을 수 있을지 몰라. 자, 여기는 지금 주로 여기에 또 무슨 가든도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이게 좀 흔들리지 않게 잘 찍을 수 있는. 저기 고트섬 보이는 데까지만 갔다가 돌아서 저기 지금 고트섬 보입니다. 나야가라 폭포 위쪽 동네 위쪽 폭포 쪽 나야가라 발전소 있는 데도 돌고 이쪽 이거 이쪽에 지금 그 보테니컬 가든 옛날에 간다고? 예? 예 그러세요? 아니면 조금 더 갔다 가도 되지만 뭐 여기서 돌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저 위에서 돌아서 여기 내려다보고 갔는데요. 자 지금 앞에는 나이가라 폭포 바로 위쪽 고트섬이 보이고 사람들이 여기서 돕니다. 플로럴 가든 이쪽에 지금 지나치고 있었고요. 저게 플로럴 가든 찍나봐요. 이렇게 해서 석양을 찍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이제 폭포가 이 물길이 쭉 내려가다가 모이면서 낙차가 생기는 저기로 이제 떨어지기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야가라로 향해서 물이 뭐야, 지금 눈이 옵니다. 예. 온도는 그렇게까지 낮지 않은데. 아, 저 미스트들이 혹시 얼고 있는 건가? 자, 이렇게 다리 위로. 여름에는 여름에 오면 여름엔 또 너무 덥고 사람이 너무 많고 지금 계절은 또 사람은 좀 적지만 좀 썰렁하고요. 그래도 여기 지금
저희는 여기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를 잘 많이 안 해서 지금 저 블루라인 저거는 아 나야가라 요 기반 왔다 갔다 하는 위고 관광처럼 버스 운행하고 있는 아예 플로럴 가든도 예쁘고 테이블 락입니다. 여기가 테이블 락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기념품 가게랑 뭐 많은 상점들이 안에 좀 들어있고요. 자 지금 저 우리가 돌아 나온 이제 폭포 우리 홀스슈 말발굽 같이 생긴 폭포 캐나다 폭포가 지금 화면에 들어오는 거는 캐나다 폭포입니다. 자 그래도 달리면서 이만큼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폭포 찍고 바로 이제 요거 지나면 옆에 이제 미국 쪽 폭포가 곧 보이는 폭포는 이제 미국 쪽 폭포입니다. 아, 커피 마시면 시트로 예 보행자들이 The clouds are so crazy. 전공이 또 여기도 나야가라 관광을 나왔나 봅니다. 예, 많은 이제 미국 쪽 아메리카 폴드이 하나하나 이제 한쪽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브릿지 투 USA 건너가는 저 나야가라를 가로지르는 저 다리 보이고요. 주로 이제 미국 버팔로로 넘어가거나 할 때 저 다리를 이용해서 갔었습니다. 이번에도 버팔로에 가서 좀 다니다 오고 싶기도 해서 1박이나 2박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의 상황도 그렇고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하루면 추억 여행은 나야가라만으로도 충분하겠다 싶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영상에 늦가을이지만 풍성한 나야가라를 담습니다. 예전에 더 늦은 가을에 왔을 때 청설모가 밤같이 생긴 것들을 계속 모아서 땅에다가 묻고 있는 거를 나야가라에서 보면서 저희들이 그 한국에선 다람쥐라고 하는 그 청설모가 입에 한가득 먹이들을 모아서 땅에 여기저기 계속 묻는답니다. 그래놓고는 본인도 나중에 결국은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것들이 결국은 땅 밑에 뿌리 내리고 해서 자라나게 된다는데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재미난 다람쥐의 또 습관들이 그렇게 또 워킹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여기는 나야가라지의 크래프턴 힐이라는 어뮤즈먼트 놀이시설 같은 것들이 많고 좀 즐길 것이 있는 거리입니다. 양쪽으로 다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이리로 또 한번 걸어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지금 여기 저쪽에 올드 카지노가 있었고 저 위쪽엔 뉴 카지노가 있는데요. 그 건물 안에 가면 또 식당도 있고 상점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있어서 과연 파킹이 가능하고 어떻게 될지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성인이 아니어서 함께 와도 거기를 함께 가지 않았던 우리 막내도 한번
오늘은 그냥 구경도 할 겸 지금 빅토리아 에버뉴 앞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 거리에서 헌티드 하우스 같은 곳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는 없었지만 스피드웨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와서 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여기에 있는 것들 뭐 한두 가지씩 또 놀아보기도 하고 돌아갔습니다. 5불, 4불 온종일 그냥 4불, 5불 여기 파킹 지금 비가 하루 종일 5불이거나 4불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어디에 어떻게 파킹을 하고 여기를 지금 또 오고 가면 재밌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길이 런디스 레인. 여기 애플비 저기 있는. 애플비는 그 엠버시 호텔 있는데 앞에 있습니다. 여기로 가야 될 거예요. 저기로 가야지 될 텐데. 네, 내가 거기로 간다고. 여기서 꺾어서 뭐 뱅뱅 돌면 덕분에 이쪽을 또 담고 런디스 레인에도 호텔, 조그만 모텔들 또 로컬의 로컬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점들 아 저기 지금 타워에 이게 윈덴 가든이었네요. 파킹낫이 여긴 아주 넓게 있어갖고 저것도 따로 파킹낫 포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킹, 비파킹인데 여기는 올데이 파킹 슐리스 조지 저기 있고 이쪽으로 가 내리막길로 뭐가 이렇게 있었지요. 네, 여기는 저희들이 걸어서 위아래 옆 호수까지 꽤 많이 걸어 다녔던 곳입니다. 저 앞에 더 캐그라고 써있는 저희가 저희들이 보통 오면 시즌을 잘 피해서 가성비 있게 와서 쉬고 가고 했던 스윗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갈 수 있고 아침에 좋은 브렉퍼스트 먹을 수 있고 했던 호텔이 앞에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카지노 전면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플비가 저거? 애플비? 저기 있네 애플비. 우리 막내가 자꾸 애플비 소리를 하는데 왜 그러는지. 여기로 들어가는 거. 뭐라고 써 있어요? 15달러인데. 네. 그러면 굳이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고서 우리 왔다 갔던 맨날 잘 오던 곳이니까 한번 잘 담아놓고요. 여기서 이제 셔틀 버스를 호텔에서 묵으면. 셔틀, 이 호텔 셔틀 버스가 태워서 시내 곳곳에 중간중간 내려주면 시간대에 대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저 아는 분 댁은 요크 호텔 여기도 잘 머무르신다는 분도 있으셨고 My halabody What?
여기서 호텔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호수 뷰가 잘 보이기 때문에 또 위에서 좀 아래로 또 찍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길로 또 운전이 가능해서 내려갈 수 있으셨지 않았나? 없어요? 길이 없었나요? 아, 주로 우리가 걸어서 내려갔었구나. 예. 관령 저쪽이라고 좀 내려가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올라온 길은 찍었으니까 그만. 아, 여기까지 날아가라. 이 동네에 이만큼은 또 호텔 동네에 카지노 있고 한 대를 담았습니다.